예수님 만나고 나서 많이 변화가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지만, 아직도 말로 사람을 좀, 심적으로 죽이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Welcome to Just Jesus. One life to live, one life to give. 하나님의 뜨거운 만남을 통해 우리 모든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되는 기적의 시간 만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브라이언 목사입니다. 여러분 한분한 분을 만나요 시간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아버지 말씀 읽고 잠시 시작할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8장 6절과 7절 말씀 되겠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아멘. 잠언 18장에서는 우리의 언어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련한 자의 입술을 어떤 결과가 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성경에서는 어떤 것이 미련한 자의 입술이고 결과가 어떻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린 계속해서 똑같은 것을 반복할 때가 있죠. 왜 그럴까요? 이런 경고가 없었어? 몰랐어? 아니면 어쩌면 우리 안에 뭔가 해결 안된 것이 있어가지고 자꾸만 튀어나온 것이 아닐까? 어쨌든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이러지 말라고. 우리만 손해본다고. 만일 여러분이 이런 분이라면,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해보죠. 여러분,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모두 새로운 피조물 되어야 되는데, 분명히 우리에게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새로운 피조물 되는 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언어도 우리가 조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께서 지금 내가 말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고 있지 않는가? 근데 그냥 누구한테 상처만 주는 것이 아니고 이걸 통해서 내가 말할 때마다 혹시 내가 매를 자청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주변 사람들 날 자꾸만 멀리하는 것이 아닌가? 만약 그렇다면 좀 힘들고 부끄럽더라도 인정하고 한번 이런 속사람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깨끗이 고침받으면 어떨까요?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하나님은 나무 잘 주세요. 우리가 진짜 바뀌겠다고 조금만 우리가 노력하고 계속해서 인정하고 항복하고 회개하고 조심하게 되면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셔가지고 우리 모두가 새로운 피조물 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행복해 한번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떤 분이 어떤 고민이 있으셔서 상담 신청하신지 모르겠지만 먼저 전화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만나요. 시간으로 환영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성도님, 네. 어떤 고민 있으셔서 상담 신청하셨나요? 제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많이 변화가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지만, 네. 아직도 말로 사람을 좀, 심적으로 죽이는 것들이 있는 것 오, 같아요. 그래요? 네. 특히 가족들한테 제가 더 그런 면이 있어서, 아빠랑 많이 싸우기도 하고, 또 아빠에게 많은 상처를 주고 두려움도 줄 때가 있는 것 같아서, 오, 이런. 네. 그걸 좀 너무 고치고 싶은데, 잘 되지 않아서 연락드렸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아빠 상처 중에 잘했다는 게 아니고, 고민 상담 신청하셔서 잘했다고. 네. 네. 아, 예수님 믿으신 지 얼마 되십니까? 저는 모태신앙인데 네. 제가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건 4년 정도 된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근데, 그럼 그전부터 지금 좀 많이 좋아졌다고 주변 분 말씀하신다 그랬죠? 네. 네. 그럼 본인이 볼 때도 본인이 예전보다는 훨씬 좋아졌다 생각하십니까? 성격이 많이 밝아졌다. 사람들에게 스스럼 없이 다가가는 사람이 되었구나라는 걸좀 많이 느끼고, 네.
사실 얼마 전에는 제가 아빠랑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내가 진짜 변화된 게 맞나? 라는 좀 그런 속상함도 많았거든요. 근데 문득 그냥 어떤 분이 저한테 너참 성격 많이 좋아졌다. 너참 애가 너무 많이 밝아졌다, 좋아졌다라는 말을 해주시는데 왠지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너무 감동 아닌 감동을 받았는데 그러면서도 아직 고쳐지지 않는 저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 굉장히 아직도 마음이 좀 아픈 것 아, 같아요. 그러시겠죠. 그러시겠죠. 몇 가지 더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네네. 네네. 형제 자매 있으세요? 네, 많습니다. 많으세요? 네. 네. 그러면 어떻게 뭐 동생, 오빠, 뭐 누나, 언니 뭐 등등 어떻게 됩니까? 아, 제가 아, 장녀이고요. 네. 밑으로 여동생 셋, 남동생 하나 있습니다. 오, 그러시네요. 네. 그러면 일남사녀?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지금 어머님도 살아계시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유독 아버님한테만 그렇게 좀 그런 건가요? 사실은 예전에는 엄마랑도 되게 많이 싸우고 관계가 나빴는데, 최근에 하나님이 많이 어루만져 주시고, 이렇게 치유해 주시면서 엄마랑은 관계가 굉장히 많이 좋아져서 서로 좀 많이 돈독해졌거든요. 또 엄마도 신앙생활 하려고 노력하시고, 저희들을 믿음으로 키우려고 하시면서, 서로 되게 많이 좋아진 게 느껴져요. 그래요? 네. 네. 그러면 동생들하고는 어떻게 관계 어떻습니까? 동생들이랑은 사이가 너무 좋아요. 저희들은 이렇게 관계가 제일 좋고, 또 동생들 성격이 워낙 좋은 아이들이어서 언니한테 잘 맞춰주고, 또 서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곱 식구 중에서 유독 네. 아빠하고만 사이가 안 좋은 건가요? 네, 지금은 그렇습니다. 어릴 때는 아빠하고 사이가 어땠었어요? 아빠를 사랑하지만 좀 대면대면했던 것 같아요. 어떤 뭐 그런 이유가 있었었나요? 아니면 사건이나 어떤 등등? 그런 건 아닌데 아빠도 워낙 일로 바쁘시고 그냥 딸을 어려워하셨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참 재미있는 표현이네요. 딸을 어려워한다. 네. 어떻게 그런 결론 나오게 됐어요? 왜 본인을 어려워하시는 것 같으세요, 아버님께서? 아빠가 남자 형제 하나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런지 저도 어렸을 때는 그렇게 애교가 많은 성격이 아니어서 좀 장녀 이미지가 강한 아이였거든요. 그래서 아빠도 저를 어려워하시고, 저도 아빠가 좋은데 좀 표현하기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서로. 아버님하고 어머님 두분 관계는 어떠세요? 두분 사이는 많이 좋으세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엄마가 많이 맞춰주신다? 엄마가 참 배우자로서 아빠를 너무 사랑하시고 존경하고 존중하시는구나는 느끼는데 아빠도 가정에 굉장히 충실한 분이시고 그런 분이신데 뭔가 엄마에 대한 존중은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많거든요. 알겠습니다. 근데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빠한테 어떤 상처도 주고 어떤 뭐 두려움도 준다는 게 어떤 네. 겁니까? 사실 제가 아빠랑 말로 가장 많이 싸우는 게 정치랑 신앙 이야기할 때거든요. 그리고 지역 감정 이런 거에도 민감하셔서 그런 걸 굉장히 못 받아들이시고 이야기하다가 아빠가 그냥 신경 쓰지 마. 그런 어차피 역사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시고 나는 이런 사람들도 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쓰셨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듣자라고 했거든요. 근데 아빠가 하나님이 자유의지 주셨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선택한 거잖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약간 비판할 권리도 있고 우리가 잘못 선택한 거니까 우리가 뭐라 하고 우리가 고쳐나가야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데 거기까지는 이해되는데, 근데 뭐 아까 상처하고 두려움, 그건 뭡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다툼을 하다가 성령님이 마음속에선 이제 그만해라는 마음을 주셨는데, 제가 그걸 무시하고 그냥 계속 아빠한테, 사실 기억도 잘안 나지만 굉장히 신앙적으로 쏘아붙였던 게 기억나는 것만 기억이 나요. 근데 아빠는 아직 구원의 확신도 없고 굉장히 두려워하세요. 그래서 제가, 우리 그냥 여기서 그만하자, 하나님이 굉장히 슬퍼하실 것 같다라고 했는데, 아빠는 그거를 자기를 무시한다고 받아들이셨나 봐요. 그래서 네가 나를 그렇게 무시할 수 있냐? 네가 그렇게 나를 무시하면, 무시하니까 나에게 하나님이 슬퍼하지 이런 말을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런 상처를 줬구나. 근데 순간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까 저의 말투나 표정들이 굉장히 아빠를 그렇게 쏘아붙이고, 마음 한편으로는 아빠를 정죄하는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이게 요즘 일입니까? 아니면 예전 일이에요? 예전에도 몇번 있었고, 최근에 한 2주 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이후로 아버님하고 어떻게 화해했어요? 아니면 어때? 지금 어떻습니까? 아직도 냉랭해요? 기도 중에 제가 먼저 가서 사과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아빠한테 사과드렸어. 아빠도 좀 많이 이렇게 누그러뜨리신 것 같은데, 아직도 좀그 전보다는 더 저를 이렇게 저한테 말하기를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런 그뭐 부녀 간에 이런 갈등이 있었을 때 옆에 어머님 계셨어요? 어머님 뭐 하셨어요? 엄마는 사실 분란을 굉장히 싫어하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듣고 있으시다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하셨는지, 엄마가 옆에서 이제 진짜 그만하자, 너도 그만, 아빠도 그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중간에서 멈춰주셨고, 저 기도하고 있을 때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아빠한테도 따로 가서 위로를 해주신 것 같더라고요, 엄마가. 혹시 어렸을 때 아버님한테 뭐 상처받은 일 있어요? 사실 목사님, 제가 이거 됐을 때 네네.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굉장히 제 모습에서 삼촌의 모습을 많이 봤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가족들이 사실 삼촌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어요. 저도 그렇고. 삼촌이 항상 했던 말이, 우리 가족은 다 지옥 갈 거야. 너네 그렇게 예수님 믿으면 다 지옥 가. 라는 그런 말이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약간 정죄도 많이 받고, 저랑 아빠한테는 이제 성령 해방제로 너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말도 많이 하고 해서 굉장히 많이 힘들어 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제가 아빠한테 그러고 있는 것 같은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싫어했던 그 모습들이 나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지금 삼촌 살아 계세요? 네. 그러면 아직도 삼촌이 그 자매님 가족을 그렇게 좀 저주하는 합니까? 이제 삼촌이랑은 명절 때만 할머니 집에서 보고 이제 만나지는 않거든요. 근데 삼촌도 많이 누그러지시기는 했는데, 좀 이야기하는 게 항상 껄끄러운 것 같아요. 삼촌은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을 하셨어요? 사실 저희 할머니가 지옥을 보신 적이 있으신데, 그때 삼촌이랑 할머니 빼고 저희들이 다 지옥불에 들어가고 있다는 모습을 보고 그랬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버님하고 그 삼촌하고는 관계가 어떠세요? 사이는 안 좋은데 네. 아빠가 굉장히 효자세요. 아, 예. 그래서 할머니 봐서 아빠 밑에서 삼촌 데리고 있으면서 일도 이렇게 시켜주시고 했는데 삼촌이 너무 일을 안 나와서 이제는 아빠도 너무 힘들고 하셔서 삼촌을 자른 상태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삼촌 신앙생활 잘하세요? 사실 삼촌이 말하는 게 틀린 건 없을 때가 많아요. 근데 삼촌의 열매를 보면 잘 모르겠어요. 오케이. 그럼 본인 생각에는 객관적으로 볼때 네. 삼촌이 올바른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요? 행동은 전혀 아닌 것 같아요. 할머니는 올바른 신앙생활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요, 할머니도 아닌 것 그러면 아버님도 아닌 것 같고. 같아요. 네. 네, 오케이. 그럼 대충 제가 좀큰 그림을 본것 같은데. 네. 너무 미안해요. 너무 아닙니다. 미안한데, 이렇게 얘기하면 좀 충격일 수도 있겠지만, 네. 왜, 자매님이라고 불러도 괜찮죠? 네. 네네. 왜 자매님하고 아버님하고 자꾸 이렇게 부닥치는지 아세요? 잘 모르겠어요. 두 분이 성격이 똑같아서 그래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자매님은 오히려 그 안에 삼촌까지 또 껴있어가지고 이게 불같은 성격이 좀 참지 못하는 게 있어서 아이고 그렇구나. 아마 이렇게 얘기하면 자매님이 아니라고 부인할 수도 있겠지만 아버님이 딱히 자매님한테 존경받지 못하게 하신 행동이 있나요? 네. 엄마를 무시하는 것도 그렇고, 굉장히 말로 엄마한테 상처를 많이 주시거든요. 물론 제가 조금 더뭐 깊게 그리고 또 길게 상담하게 되면 더 나올 수 있겠지만 네. 혹시 이런 거 아닐까? 장녀로서 밑에 동생들이 주렁주렁 있고 엄마는 항상 아빠한테 맞춰가려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자매님 딱 봤을 때는 아빠의 그런 모습이 정말 이렇게 죄송합니다. 너무 꼴 보기 싫고 네. 그렇죠? 그리고 엄마를 너무 무시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갑자기 정의가 불타서 엄마하고 동생들을 보호해야겠다는 생각 딱 들어가지고 아빠를 공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도 괜찮았고 심지어는 동생들도 괜찮았는데 본인이 조금 내가 이거를 엄마와 동생들을 보호해야겠다. 그래서 아빠한테 자꾸만 쏴붙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미안하고 왜냐? 둘이 성격이 똑같으니까. 그리고 그나마 지금 자매님은 4년 전에 예수님을 뜨겁게 인격적으로 만나가지고 그런 거를 인정하고 바꾸려는 태도도 있고 바꾸려는 의지도 있고 그런 신앙도 있는데 아빠는 끝까지 교회만 다닌 것 같은데 그냥 고집불통인 것 같고 그러니까 아빠를 조금 더 본인 나름대로 좀 강한 표현일 수 있겠지만 아빠를 좀 경멸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그런 것이 말투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은 제 마음에 잘 모르겠어요. 나는 지금 자매님한테 네. 왜 이랬다는 거를 조금만 얘기하고 네. 더 깊게 들어가면 왜 그랬다는 걸 우리가 뭐 어릴 때부터 이런저런 사건, 사고나 그런 걸 갖고 나와서 얘기할 수 있겠지만 네. 저는 지금 과거에 어느 정도 이런 것이 있었을 거 있겠다. 그런데 전 지금 중요한 거는 과거보다도 오늘과 내일이에요. 앞으로 맞습니다. 어떻게 살 건가?
어떻게 살 건가? 네. 아, 자매님은 딱히 어머니한테 그렇게 싸부치지 않죠? 예전에는 좀 그래서 아까 많이, 얘기했지만 네, 예전에 왜 지금은, 그랬냐? 이유가 있어요. 네. 예전에 왜 엄마한테 그렇게 막 쌀쌀한 줄 아세요? 엄마가 모르겠어요. 답답해서 아. 왜저 남자한테 이렇게 맞춰주냐고. 맞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엄마가 측은해져서 엄마가 똑같이 맞춰주고 있는데도 이제는 측은한 마음으로 엄마를 그렇게 공격하지 않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 공격하는 마음이 한 군데로 집중된 것 같아요. 아버님한테.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아마 2월 다화였을 거예요. 2월 다화여에서 우리가 그 사랑스럽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나눈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때 무슨 말씀이었냐면 누구를 볼때그 사람 이런저런 면이 너무 꼴보기 싫고 너무 싫어요. 왜 그럴까? 근데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형제 눈에 있는 티를 빼지 말고 네 눈에는 들보를 빼라고. 무슨 말이냐면 그 안에 있는 모습이 내 안의 모습하고 똑같아가지고 그게 걸리기 때문에 결국은 아버님한테 있는 그 모든 본인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그 모습이 본인 안에 있는 그 모습이라서 그런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아주 간단해요. 아버님을 자꾸만 바꾸려고 하지 말고 먼저 본인이 바뀌면 되고 아멘. 그다음에 두 번째, 그런 아버님을 오히려 측은한 마음으로 축복해 줘 보세요. 아멘. 네. 그럼 어느 순간 그냥 축복이 되고 용서가 되고 회복이 이루어지거든요. 아멘. 근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 본인이 먼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때로는 본인도 이제는 예수님 만나기 전 모습과 지금 모습을 볼때 어쩌면 본인의 옛날 모습이 너무너무 싫어가지고 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네. 어떻게 보면 아버님을 이렇게 용서 못하는 게 쉽게 본다면 어쩌면 본인이 본인 자신을 용서 못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네, 지금 저는 자매님한테 네. 네. 처음 듣는 것이 아니고 다 알고 있었지만 여기저기 둥둥둥 떠 있는 거를 그냥 조금 잔가지 치면서 정리해 주는 것뿐이에요. 네. 네. 그런데 간단하게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자매님께서 항복하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 것처럼 아멘. 이제는 본인의 과거 모습, 과오를 인정하고 항복하고 네. 회개하고 이제는 본인이 본인 자신을 용서해 줄 때가 됐어요. 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는 그런 마음으로 아직까지 아버님한테 용서해 주세요. 뭐 거기까지 안 나겠지만 이제 네. 그런 마음으로 아버님 축복하는 거예요. 왜냐면 네. 아버님 잘 몰라서. 그리고 방금 얘기한 것처럼 할머니도 본인 생각에는 이렇게 건강한 신앙생활 하시는 것 같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런 데서 자라난 아버님, 그런 남동생과 같이 자라난 아버님, 좀 측은한 마음으로 아버님을 축복하는 거죠. 네. 네. 어떻게 본다면 아버님도 좋은 롤 모델이 없어가지고 그러신 것이 아닌가. 그렇죠? 저는 무조건 성도님, 자매님한테 뭐 아버님 이해해 주세요. 그 말이 아니고 이럴 수도 있었겠다. 그렇지만 아버님의 그 모습이 그렇게 싫었던 것은 어쩌면 본인 안에 있는 본인의 그 모습이 너무 싫어가지고 이것이 마치 아버님 볼 때마다 이 거울을 보는 것처럼 해가지고 이게 튀어나온 것이 아닐까. 그리고 그 같은 그런 아주 강한 정의를 가지고 왜냐하면 굉장히 자매님이 정의가 강해요. 불의를 못 봐줘요. 그렇죠? 네. 근데 어쩌면 아빠하고 똑같은지 이렇게. 네. 왜냐면 이렇게 정치의 어떤 색깔이 강한 분들은 본인 네. 나름대로 옳든 그르든 본인이 맞다고 생각하는 그 정의는 문제가 강해요. 근데 그게 올바르지 않을 수가 있겠지만 근데 그 정의가 강하다 보니까 자매님은 그 정의로 이렇게 약한 측은한 엄마를 지켜줘야 되고
동생들을 지켜줘야 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아빠를 공격해야지 엄마와 동생들을 지킨다고 하는데 결국은 그 아빠 안에 있는 그 속사람이 자매님 안에 속사람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빠의 마음을 상처를 줬다는 게 본인도 그 상처를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요? 저 제가 좀 처방 좀 드리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네. 네네. 아,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엄마하고 동생들을 품어주고 보호해줘서 고마워요. 그런데 보호해주는 건 좋은데 누구를 미워하고 공격하는 거는 그거는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는 안 좋은 거 아시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버님을 공격했던 것, 네. 그리고 때로는 판단하고 정죄까지 했던 것, 맞아요. 이것을 항복하고 회개해 주세요. 네. 그리고 아빠의 그 이런저런 좀 안 좋은 모습을 너무 지적하고, 네. 그걸 이렇게 오히려 좀 들추려고 했던 것, 네. 그것도 항복하고 회개해 주시고, 네. 그리고 아버님을 축복해 주세요. 뿐만 아니라 본인의 안에 있는 본인의 좀 안 좋은 모습들 본인이 알잖아요. 네. 본인도 본인 자신을 용서해 주세요. 네. 네. 그리고 본인도 본인 자신을 축복을 하고. 네. 네. 그러면 하나님이 이걸 아름답게 하실 거예요. 네. 아까 아버님한테 가서 사과했다니까 우선 거기까지면 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또 불쑥 가가지고 네. 아버님한테 먼저 아빠 나 미안해 그러면 어떤 성향이 또 있냐면 아빠께서 본인이 이겼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또 갈등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우선 이 정도만 해놓고 그동안 아빠 미워하고 정죄했던 것 그걸 항복하고 회개하고 네. 그리고 아빠 축복하고 또 본인도 네. 용서하는 그런 기도 같이 하면 어떨까요? 네, 좋아요. 좋아요? 네. 지금 내가 쭉 얘기한 거 좀 이해가 돼요? 네. 네, 잠시 저 기도 따라해 주실래요? 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아빠를 너무 미워했고. 아빠를 너무 미워했고. 판단했고 정죄했습니다.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아빠를 존경하긴커녕. 아빠를 존경하긴커녕. 아빠를 경멸하며. 아빠를 경멸하며. 아빠를 아프게 해야지. 아빠를 아프게 해야지. 엄마와 동생들을 보호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와 동생들을 보호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제 뜻대로. 제 뜻대로. 아빠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서.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서. 공격했던 것. 공격했던 것.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아빠를 미워했고. 아빠를 미워했고. 정죄했고. 정죄했고. 아빠에게 겁까지 줬던 것을. 아빠에게 겁까지 줬던 것을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아빠를 마음껏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빠를 마음껏 축복합니다. 아빠를 꼭 인격적으로 만나 주세요. 우리 아빠 꼭 인격적으로 만나 주세요. 꼭 만나 주세요. 꼭 만나주세요. 새로운 피조물 되게 도와주세요. 새로운 피조물 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저를 용서하지 못했던 것을 그리고 저를 용서하지 못했던 것을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저를 용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를 용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빠를 미워하면서 아빠를 미워하면서 제 자신도 미워했습니다. 제 자신도 미워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아빠를 축복하게 도와주시고 아빠를 축복하게 도와주시고 할머니와 삼촌도 축복합니다.
할머니와 삼촌도 축복합니다. 할머니, 삼촌, 할머니, 삼촌, 아빠, 엄마, 아빠, 엄마, 저와 우리 모든 가족, 모든 동생들 저와 그리고 모든 동생들 다 인격적으로 만나 주세요. 다 인격적으로 만나주세요. 모두 다 새로운 피조물 될수 있게 도와주세요. 모두 다 새로운 피조물 될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저부터 새로운 피조물 되게 도와주세요. 저부터 새로운 피조물 되게 도와주세요.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엄마와 동생들을 엄마와 동생들을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세요. 감사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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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매님, 네. 드로요 커피 타임 아세요? 네. 네네. 제가 자매님께 드로요 커피 타임 몇 회를 좀 추천하고 싶은 게 있는데, 네. 148회부터 151회. 네. 그게 소통의 기술이에요. 네. 네, 지금 자매님이 좀 어린지 젊은지 하시든 좀 젊으시니까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사람들 만나고 소통할 기회가 많을 텐데, 그 소통의 기술을 좀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습득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48회부터 151회 소통의 기술 네 번, 네 편을 통해서 나누는데 꼭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해야지 정말 신앙인으로서, 예수 믿는 자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소통을, 기술을 습득해서, 네. 앞으로 정말 너무나도 행복한 삶을 사시길 바래요. 네. 네. 아이고. 자매님, 지금 우리가 대화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데, 네. 지금 좀 마음이 어때요? 하나님께도 너무 죄송하고 아빠한테도 너무 미안하고 너무 감사해요. 그냥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빠가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아빠가 딸을 어려워한다? 이거는 건강한 관계가 아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우리 아버님하고 자매님하고 너무나 너무나 좋은 관계로, 아름다운 관계로 회복되기를 제가 같이 기도할게요.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어머님하고 동생들, 물론 이렇게 장녀로서 품어주고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거 너무너무 고마워요. 네. 근데 역시 하나님이 더잘 보호해주시니까 네. 하나님께 맡겨볼까요, 한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네. 참 재밌는 사연이면서도, 어떻게 본다면 좀 마음 아픈 사연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될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네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우 있으십니까? 내가 누구를 나도 모르게 자꾸만 공격하게 되는데, 결국 그 사람이 나기 때문에, 내 안에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그런 성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쩌면 누구를 미워하고 정죄하는 것이, 어쩌면 내가 나 자신을 미워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닐까요? 근데 우리는 벌써 용서 받았잖아요. 만약 여러분께서 여러분 자신을 용서 못하는 것이 있다면, 이거 역시 겸손이 아니고 죄인 거 아시죠? 우리가 용서를 받은 자로서는 반드시 용서를 해야 되는데, 용서를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분명히 죄예요. 그러므로 만약 여러분께서 여러분 자신을 아직도 용서 못하는 면이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 내려놓고 같이 기도하면 어떨까요? 잠시 가슴에 손 얹어주세요. 좋으신 아버지,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지금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굴 보며 정죄하고 미워하고
판단할 때 어쩌면 그 안에 있는 그 정죄하는 모습이 어쩌면 나하고 똑같기 때문에 내가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나 자신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요? 저도 제 자신의 마음 안 드는 것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 모두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다 보니 남을 정죄는 물론이지만 나도 나 자신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용서를 받았는데 나도 나 자신을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저부터 시작해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 지금 누구를 미워한다면 행복하고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나 자신을 미워한다면 행복하고 회개해서 용서받고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남을 축복하며 나도 축복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내가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남을 정죄하고 나를 정죄하는 이 모든 것 묶임 받고 물주기관 던질지어다.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 묶임 받고 물주기관 던질지어다. 아버지, 남을 더 이상 정죄하고 용서 못하지 말고, 나도 더 이상 정죄하고 용서 못하지 말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남도 용서하고 나도 용서를 받으며 용서를 누리는 저 우리 모든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런 놀라운 축복이 같이 가슴에 손얹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빌자 보이시죠? 네? 상담 신청해 주세요. 최선 다해서 여러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잊지 말고 꼭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God bless you. Come just as you are. Come and see Christ the King.